없어. 없네. 왔다 왔다. 아, 이제 퇴근했어. 예, 예. 야근. 야근 했으니까. 아, 바구니 챙겨왔구나. 장수 씨는 옷 색깔을 보면 기분을 알거든요. 네. 진짜로. 아, 예. 그런 거 맞다, 맞다. 예. 핑크색이나 막 이런 거 입었을 때는 기분 너무 좋을 때고, 검은색 입었을 때는 진짜 최악일 때거든. 맞아, 맞아. 하얀 거는 약간 좀 긍정적이게 보고 있어요. 그러네. 화해의 의미네, 어떻게 보면. 치우는구나. 조용하게 잘한다. 이제부터 자야 되잖아, 또 창수 씨는. 아, 그러네. 이제 자야 되지. 뭐야? 저게 빠른 거잖아. 그래. 덕연이 소민이가 느린 게 아니라 저게 빠른 거라고. 그러네, 빠른 어떻게 별 빠른 게 빠르네. 위에 초록색? 초록색? 응. 저 긴팔, 반팔이야? 긴팔. 아, 역시 쌈싸라. 아, 저 진짜. 아, 웃겨. 다 풀렸네. 미치겠다. 아, 웃겨. 가볼까, 이제? 그럼? 갈까? 갑시다. 어디 갈까? 아, 제발 싸우지 마라. 제발 싸움만 하지 마. 어디? 타로금. 출발. 우리의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가는 건가? 재미로 보는 거지? 재미지, 재미. 근데 보나마나 잘 나올 것 같은데. 자기 전에 본 적 있어? 전에 궁합은 안 봤었고, 전 그 사람이랑 안 봤었고. 근데 안 보고 결혼했던 거야? 왜냐면 그냥 막 인터넷 같은 데는 봤지, 근데 막 보러 가진 않았고, 그러니까 보면은 조금 잘 맞진 않았는 걸로 나왔어. 아, 그래? 그러니까 뭐 직접 둘이 보러 가긴 굳이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그러네. 뭔가 거기서부터 뭔가 잘 안 나온다고 하니까 또 가서 보기는 또 찝찝했구나. 그냥 뭐 계속 안 봤지. 나 지금 좀 쫄았어. 야. 둘이 보러 갔는데 안 만다 그러면 약간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아, 어떤 게 궁금해서 오셨죠? 저희 네. 궁합이랑 타로도 좀 여러 가지 좀 궁금해서.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이.
네. 장수. 수요. 성격 참 좋네요. 아, 진짜요? 아, 네. 성격은 좋은데 좀 까다롭죠? 예민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손님은 성함이? 김은영이요. 김진자 영자. 저도 좀 긴장했다, 둘 다. 여긴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네. 네, 그래서 틀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 자유롭게 누구한테 간섭받고 타치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가 되게 작았죠? 그러니까 자꾸만 간섭하려고만 돼요. 자율성에 맡겨야 되고 뭔가 자발적으로 하게끔. 은근히 청개구리 기질도 있습니다. 잘했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좀 아신다면 아, 뭐 약간 오히려 그냥 좀 네. 이렇게 아,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딱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네. 좀 알아서 스스로 생각해서 아, 할 수 있게. 어떡해. 그리고 올해 변동이 있습니다. 안방이 변하는 거예요. 안방이? 안방이 변한다는 건 내가 배우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배우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아. 되게 비슷한 성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둘의 성격이 만만치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는 봤죠. 우리는 그치, 알고 우리는 있죠. 알지. 그죠? 원래는 결혼을 늦게 해야 됩니다. 두 분 다. 아, 그래요? 네. 일찍 가면 네. 뭔가 한번 실패할 확률이 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실패했나? 실패했네. 그래서. 그리고 두 분 다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요? 아니 저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나도 그래? 강한데 나는 초출을 잘 안 해. 표현을 안 하는 거지. 그렇구나. 드러내질 않는 거지. 두 분이 정말 한번 부닥치면 굉장히 크게 부닥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견딜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면 괜찮아요. 한번 붙어서 볼까? 좋아, 좋아. 그러면 타로로 궁합을 좀 한번 볼게요. 네. 일단 그러면 세 장만 뽑아주세요. 저요? 네. 여자친구 생각하시면서. 네.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손님이 지금 사실 연애를 보고 봤는데 이 카드가 뜬다라는 건 뭔가 시련이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에요. 네, 이거는 뭐 내가 스스로 눈 갈고 밥 갈고 해야 되는 카드예요. 이건 내가 극복을 해야 돼. 누구의 도움 없이. 그리고 이게 여자 교황이고 이게 남자 교황이라서 이게 합은 떴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궁합적으로 안 맞는 궁합은 아닌데 얘네들이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시선이 틀어져 있어요. 생각들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저희 현재 상황을 내가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힘들 수 있다. 성향이 틀린 거. 여왕이네. 확실한 여왕이네. 톡 풀어집니다. 여왕이에요. 여왕이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아, 네. 그 자존심을 건드리시면 안 돼. 그래요? 네. 건드린 것 같아. 어떤지. 이거는요. 연인들 사이에서 이 카드가 뜨는 건요. 상견례, 결혼. 연인 카드거든요. 네. 괜찮아? 뭐야? 근데 이제 내년에는 내년에는 또 자식이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자식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 좋아. 좋아. 너무 빠른데. 이거 뭐 내가 예상치 않게 뭔가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갈 수 있어요. 네? 얘가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니까 한 두세 달 안에 뭔가 내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저는 이거
결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결혼한다고? 두세 달 안에?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두세 달 안에? 그거는 사고밖에 없는 건데. 아, 사고 없지. 사고밖에 없는 건지.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남사친. 그렇지. 남사친. 제 원래 그 본연의 모습대로 보여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조금 더 따라간다? 제가 맞춰는 주는 애티튜드가 맞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이 관계에 좋을지. 아이고. 솔직하잖아요, 이사주가. 그렇죠. 두 분 다 되게 솔직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맞추다 보면 나중에 또 뭔가 불만 터져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 걸 보여주고 들어가는 게 낫겠죠. 내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예. 숨기지 마세요. 숨기지 않는다. 조율해 보고 조율이 안 되면 그래도 내가 불행하다면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죠. 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 맞아요. 좀 정리해주는 느낌이라서. 자기야, 이제 호칭 바꿀게. 영왕님. 아! 그럼 뭐라고? 마이키는 아닌데. 장기라서. 자기한테 모질라는 호칭인데. 여왕자끼 2-3개월 안에 뭔가 2-3개월 안에 뭔가 결혼은 사고치는 것 같아. 딱 그건데. 아이고 뭐밖에 없는데. 귀여워. 안녕. 결혼식 사회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야? 돌잔치 사회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야? 자꾸 창수 씨가 재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커플인 맞아요. 것 같은데. 아, 이제 두 팀 다 결혼하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빨리, 우리가 빨리 얘기하나? 아직 매칭도 안 끝났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창수 씨랑 은영 씨는 뜨겁게 막 불타오르다 갑자기 또 확 또 차갑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또 이것만 가지고 바로 결혼한다고 볼 수는 없고. 결혼할 것 같아. 진짜? 아, 진짜. 다들 느낌이 조금. 그치. 돌싱구즈 시즌 2! 공식 채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조떼꾸알. 조떼꿀. 뭘 조떼꿀. 거의 말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좋아요, 좀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조떼꿀.